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기계라고 믿었던 소년. 수십 년 후 우리는 소년을 영장이라 부릅니다. 오, 야, 이 날씨 뭐야? 자연의 냄새, 우리 제주의 냄새. 아,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오프닝이 한결같으시네요. 아, 한결같은 리포터, 한결같은 MC 아니겠습니까? 아, 날씨 좋다. 피디님! 가을. 아, 너무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변함없는 리포터네요. 오픈향이 좋은 날씨. 비상캐스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픈향이 좋은 날씨. 날씨. 아, 이 날씨 뭐야. 야, 근데 이분이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그, 막 위촉된 곳만 해도 몇 곳이고, 지금 실적이. 어,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동물인가? 뭐예요? 가시죠. 기록이 쌓여 있던 가래주기였는데요. 어마어마한 경력의 소유자가 있는 곳. 방송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자동차? 바로 제주시 연동의 한 카센터. 이곳이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선생님, 야, 이창렬 명장님. 중요한 시간을. 네. 맞습니까? 내길 운생을 들어보신 분. 우리 명장 선생님의 손을 한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멀티 어댑터 제주 특별자치도 명장 이창렬입니다. 고교 졸업 후 자동차 정비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자동차 공부에 매진. 올해 명장 반열에 오른 오늘의 주인공. 31년 정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창렬 명장입니다. 정비 명장 정도 되시면 왠지 자동차 과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계기로 자동차 정비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기계를 이제 좀 잘 만졌습니다. 네.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고 이제 옆 동네 기계까지도 이제 다 고쳐드리고 했었거든요. 아버지 일을 돕던 것이 계기가 돼 자동차 정비 길에 들어선 이창렬 명장. 밤낮 없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해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기술 교육부터 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명장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그럼 명장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딱 보면은 아, 저기 그런 좀 감 느낌 좀 있습니까? 예, 내가 사무실 앉아 있어도 이상 있는 차가 들어오면 사무실 앉아 있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요. 네. 엔진 소리만 듣고도 이제 저 차가 그렇죠. 어디가 문제다라는 거. 네. 아직 명장님 몰라요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 요거. 자, 제가 한번 숙석에서 확인해봐요. 과연 명장은 엔진 소리만 듣고 고장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가 문제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엔진 소리 듣습니다. 네. 야. 드디어 스캔이 끝났습니다. 네. 자, 정답은 바로 엔진 오일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엔진 오일 정답입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가. 와, 너무 신기하다. 하지만 두 분이 이제 친구분 오랜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100% 확신하기에는 조금 사견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번엔 제 차를 점검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대박. 괜히 좀 기대가 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촬영하면서 지금 자동차 검사 받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제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운전석 뒷바퀴 공기가 좀 빠져 있어요. 과연 명장님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건강 검진이 다 끝났어요 지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 제가 더 떨려요 지금. 차량 상태는 엔진 네. 소리도 좋고 스캐너 상도 문제가 없어서 매우 상태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온도가 많이 추워지면 공기압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좋으십니다. 맞아요. 여기가 제가 가다가 와. 타이어 공기압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엄지. 역시 명장님이십니다. 아니, 퇴근하다가. 네. 네. 여기도 보이고. 명장의 진가를 알아본 손님들. 그래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는데요.
몇 년 단 걸 그러면 몇 년 단 걸 그게 중요해. 몇 년 단 걸. 아이고 그럼 한 지금 뭐 숫자를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한 20년쯤 됩니다. 20년 단 걸이에요. 예, 예. 20년 단 걸이시면 야 누구보다 엄청 잘 아시겠네요. 뭐 부속이나 부품을 교환하게 되면은 그 이 명장이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한 두 번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차를 맡겼는데 예, 예. 너무 꼼꼼하게 하시다 예, 보니까 예, 예. 이곳에만 10년을 이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년 동안 한 곳만 가게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문학적이라고나 할까요? 문학이요? 네. 네. 네 제가 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오거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을 말해줄 때 내 몸의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시동을 켜서 켰어요. 바로 가지 마라. 바로 가지 마라. 네, 밥 먹고 네. 바로 뛰는 거랑 비슷하다. 야 이렇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네. 어디 가서 많이 써먹으시겠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남한테 가서 네. 아는 척 할 때 아 이게 사람 몸이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다 이제 명장에게 배운 거고 야. 자동차 주치의네요. 사실 이런 명장의 능력은 밤낮 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에 할 거 없으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속 공부해요. 저녁에 좀 이제 좀 쉬시고 여가도 좀 즐기시게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파킹이 한쪽은 잡히고 한쪽은 안 잡히는 거. 사실 지금 습관, 증상 이거. 그런데 이런 명장님에게도 고민이 있다는데요.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엄청난 제일 노력을 고민이 되는 것들은요. 직원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 젊은 층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 정비하는 예,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좀 힘들죠. 이게 무너지는 마음이죠. 이제 이 업이 굉장히 살아나야 좋은데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그거를 쫓아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 자동차 정비 교육 시설은 이제 딱 한 곳뿐. 자동차 정비 인력이 사라질까 걱정이랍니다. 이때 명장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가 등장했는데요. 큰아들 건우 씨입니다. 아버지를 아~ 이어 자동차 정비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 명장님의 아들이에요? 네. 일상 애가 지켜보는 게 그거였겠죠.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다시 사무실 와서 공부하는 게 조금 아들한테는 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안 하는데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들은 이렇게 대화가 부족한 걸까요? 어색한 부자 사이를 이어준 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그럼 아들의 바람을 들어볼까요? 이제는 일을 조금 줄이시고 제가 더 많이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엔 명장님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특별자치도 명장이고 네. 이제 대한민국 명장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네, 내년에는 이제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할 거예요. 30여 년간 한결같이 자동차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창열 명장,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되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